안녕하세요. 세옥동욱 선생 이병욱입니다. 이 촬영 일자 기준으로 어제 US 오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슨 디셴보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와, 로리 맥길로이 선수가 1m 안 되는 퍼팅 놓치면서 연장 실패. 그래서 결국에는 패하고 말았죠.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정말 고생했죠. 그린에 올려도 다 굴러나가고 막. 그런데 선수들이 이번 US 오픈에서 좀 달라진 게 평소에 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공, 뭐 에이펙스를 같은 아이언으로 쳤을 때 뭐 101피트, 뭐 105피트였다면 막 125피트까지 올려서 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숫자를 매번 보여주니까 굉장히 유익하게 시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추천하는 아이언이 뭐예요? FF247 그리고 비거리 아이언이잖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아이언입니다. 그러면 FF247을 제가 지금 왼손에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아이언을 두 개를 들고 있는데 이 두 아이언은요 같은 모델인데 공포스럽습니다. 얘는 4번 아이언, 얘는 7번 아이언인데요. 테일러메이드사의 P7 MB라는 모델입니다. 이거 진짜 이 매니아라면 미치도록 좋아할 수 있는 이 머슬백, 그리고 너무 잘생겼죠. 그래서 P7 MB라는 아이언인데 이 절대 비교를 하자면 FF247은 24도예요, 로프트가. 그리고 P7 MB는 23도입니다. 4번 아이언이. 그러니까 4번 아이언하고 거의 같은 거죠. 1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7번 아이언은 1인치가 짧고 34도, 그야말로 클래식 로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클래식 로프트라는 건 정말 정통적으로, 뭐 전통적으로 이 정도 로프트가 7번 아이언이다라고 정해놓은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걸로는 우리 일반인들이 플레이하기가 힘드니까 30도짜리 7번 아이언짜리 나오고, 그 다음에 28도짜리도 나오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스트롱 로프트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를 스트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제가 28도짜리는 7번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30도짜리도 뭐 7번으로 받아들이는데 24도로 넘어가면 이거는 사기 아니냐, 뭐 이거는 숫자 노름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사기일 수도 있고 숫자 노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퍼포먼스를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이 두 녀석이 거의 같은 성격으로 보고 얘가 같은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하면 이 숫자 7번은 사기이고 숫자 노름일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면 얘들을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건 높이예요. 높이. 제가 이제 높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프트가 지금 서 있다. 그러면 얘는 24도고 얘는 4번 아니면 23도고 같은 7번으로 비교했을 때는 10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도 안 되게 FF247은 깔려서 가야 되고 거리는 많이 가겠지, 당연히. 힘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4번 아이언하고 퍼포먼스가 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만든 채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이 클래식 로프트를 가진 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에 US 오픈은요, 34도가 아니라 선수에 따라서는 뭐 36도까지 맞춰서 나온 선수도 있을 거예요. 더 높게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탄도가 엄청 높게들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높게 치고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보통 디자인이 됐을 때 7번 아이언, 6번 아이언 사이가 보통 10m 또는 10야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게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 조건으로? 선수들 조건으로. 그래서 4도 로프트 차이는 보통 10m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수만큼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 FF247은요, 클럽별로 6도에서 7도까지 보통 클럽 갭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도 갭으로 이 10m를 운용을 못하고 8m, 7m, 9m를 운용을 했을 때 항상 생각보다 짧았던 경험들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정말 간지, 뭐 속으로 뭐 멋, 이런 거 생각하면서 쳤을 때 길게 나간 것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쳤을 때 막 10m씩 짧고 막 5m씩 짧은 경험 다 있으셨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골프 뭐 채 제조사에서 만든 이 4도 갭을 여러분의 힘으로 커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 생각은 적어도 6도, 5도 정도는 돼야 10m 갭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런 클럽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일단 이 테일러메이드 P7 MB 아이언 4번 그리고 FF247 7번과 일단 비교 시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 지금 오전에 촬영을 하는데요. 몸이 좀 안 풀린 상태이긴 하지만
자, FF247을 쳐보고 한뭐 3개에서 5개 정도를 좀 강하게 타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잘 나온 데이터로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뭐 그렇게 막그 정확한 타격을 늘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지금 스펙이 거의 비슷한 거죠. 지금 FF247을 타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높이와 거리를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타격은 에이펙스 36 올라갔고요. 거리는 190 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숫자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36대 196. 또. 자, 이번에 조금 밀렸는데 탄도는 더 나오겠죠? 드로우 잘 나왔고 37 그리고 189 정도 나왔어요. 또. 자, 이번에는 높이가 37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거리는 196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36에서 37m 정도의 높이가 나오고 FF247은 그러니까 높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높이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제가 37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37인데 거리는 일단 196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P7MB 테일러메이드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언입니다. 제가 한 20년만 젊었어도 정말 쓰고 싶은 그런 아이언이에요. 똑같은 타격법으로 쳐볼게요. 아무래도 거리는 더 나갈 거예요. 로프트도 서 있고, 그다음에 덜뜰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야, 이거는 떨어지는 느낌이 좀 달라요. 자, 27 나왔어요. 제가 뭐 잘못 친 것도 있지만. 자, 183. 이건 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높게 친다라고 생각해볼까? 자, 이렇게 해서 좀. 올린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1, 아까 37이었죠? 거리는 194. 그러니까 지금 31이 나왔고 지금 그나마 좀 올려친 건데. 그다음에 거리는 194라는 숫자가 찍혔고요. 또. 아, 이거 진짜 치기 버겁네요. 이것도 버려야 될것 같은데요. 27밖에 안 나와서. 그리고 196. 거리는 같고 높이가 낮았죠. 다시. 그래서 높게 쳐봤어요. 푸시드로 잘 났어요. 그러니까 31 똑같이 거리는 197. 그러니까 거리는 지금 거의 똑같게 나오는 거예요. 그 FF247 7번 아이언과 이 P7MB 아이언의 4번 아이언이 거리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높이가 3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올려쳤음에도 불구하고 FF247은 그 올려친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자, 근데 얘 둘은 길이도 거의 같아요.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클래식 로프트인 34도짜리가 등장을 할 거예요. P7MB. 그리고 대체로 이런 클럽들은 다이나믹 골드 기준으로 해서 S200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야, 샤프트가 딱딱한데 그게 절대 비교가 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950으로 제가. 그러니까 보통 1050, 뭐1150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는 그 950S로 좀 가벼운 샤프트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중고나라에서 구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34도예요. FF247보다 10도가 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게 날아가야 되겠죠? 자, 칩니다. 지금부터. 그럼 이제 거리를 비교해야 돼요. 아까 37m가 나왔고 높이가 196이라는 숫자가 찍혔어요. 얘도 세게 칠게요. 자, 갑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높이가 37 똑같이 나왔고 거리 155. 그러면 197이었고 얘는 155가 나왔어요. 근데 높이는 37이 지금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제 스윙을 절대 비교하셔도 돼요. 또좀더 세게 계속 쳐볼게요. 얘도 그래도 어드밴티지 줘야지. 좋아요. 올렸어요, 일부러. 자, 그랬더니 43 올렸는데 163. 자, 이제 올리니까 43까지 올라가요. 와. 이제 막 올려쳤잖아, 방금. 또 올려쳐. 더 올려칠게요. 이제 163까지 나왔어. 그러면 지금 30한 5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34 정도. 높이는 좀더 올라갔고. 또 올렸어. 막 완전히 누웠어, 완전히 제가. 자, 올렸어. 그러면 41. 그러면 4m 차이 나는 거죠. 156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4번과
그 FF47 7번에 나는 그 차이가 훨씬 더큰 거죠. 왜냐면 37대 41, 뭐42그 정도니까. 그럼 FF247 하나 더 쳐줘야 되겠죠. 얘도 좀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나한테 37이라고 자꾸 주장해? 하면서 나도 좀 올려 쳐줘. 그럴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올려 쳤어요. 올려 치고 보니까 38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숫자는 200 나왔어요. 38에 200. 올려 쳤으니까 또 더 올려 쳤어요. 막 이번엔. 올리셨는데 좀 땡겼다. 이거는 좀 덜 나왔네. 35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비거리 아이언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FF247 7번이 4번 아이언하고 퍼포먼스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렇죠? 치기도 어려워야 되고 그 다음에 탄도 띄우는 것도 안 뜨면서 이 번호만 그냥 7번으로 달아놨다면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문이 있으실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아이언을 구하느라고 이 비교 시타 하는 걸 좀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골프를 쉽게 치는 게 좋겠습니까? 맨날 선수들 따라하면서 어렵게 치는 게 좋겠습니까? 이 4도 차이라는 건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빡빡 쳐내고 탄도도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때 10m의 갭을 만들어내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샷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10m 갭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4도 차이로는 여러분들은 5도 내지 6도가 돼야 됩니다. 선수들은요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으로 이번에 그 US 오픈은 워낙 멀리를 치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160m를 친다고 하면 뭐 8번 아이언으로는 150 그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40을 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132, 뭐 그다음에 뭐 127, 아 125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냥 조밀조밀하게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깥 숫자들은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고. 클럽은 14개밖에 못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14개도 아니죠. 퍼터 빼면 13개밖에 못 쓰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10m의 갭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이런 클립을 쓰면 되지만 거의 제가 레슨을 해보면 어느 정도 40살이 넘은 남녀분들은 그걸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채는 뭐가 정이냐는 거예요. 막 무슨 뭐 딱 34도가 7번이어야 되고 뭐 30도가 7번이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7번의 탄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거리를 더 뽑아내줄 수 있어. 저야 사실은 지금 숫자가 뭐 195 치고 나오지만 실제로 저는 이만큼씩은 치진 않아요. 지금은 막 미터로 찍혀서 제가 막 때리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저는 이 거리를 야드로 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7번 아이언은 200야드, 그러니까 180m, 180한 1~2m를 세팅해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고생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FF247 또는 로얄 이존이라는 비거리 아이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거고 비거리 아이언은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PXG에서도 나오고 제가 최근에 회원님 걸 봤는데 그리고 야마 같은 데서도 나오는데 PXG에서 나온 비거리 아이언은 좀 제가 매력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스틸 샤프트였는데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주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었고 그 다음에 기타 그래파이트로 만드는 곳은 뭐 제가 다 다뤄봤는데 일단 샤프트에서 안정성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치고자 하는 때 떨어지지 않는 거로 리뷰를 하려다가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포기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130m가 안 나갑니다 라는 분들은 로얄 리존, 요넥스 로얄 리존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이상을 칠 수 있는데 더 멀리 치고 싶습니다 저같이 그런 분들은 FF247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필 받았으니까 정말 세게 한번 갈겨보면 지금 이제 몸이 풀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 치면서. 그러니까 또 36 올라가고 거리는 에게 191 필 받았는데 뭐 저밖에 안 나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치는 게 한 180m 정도로 치고 200야드 플레이를 하거든요. 이렇게 세게 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의 골프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골프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그 스퀘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오늘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스퀘어의 개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7번의 기준 그게 우리의 골프를 자유롭게 하나 아니면 속박을 하고 있나
그걸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즐거움 또는 괴로움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